엠드랄레이 동판에는 루시안 정글입니다. 루시안을 정글로 뽑으면은 지금 채팅에 올라온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사실은 루시안 정글을 뽑는다고 해서 루시안이 1인분을 못하는 그런 루시안 정글은 그런 트롤 캐릭이 아닙니다. 저희 파에 말이 너무 많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뮤트 얼을 한 다음에 형님들 아주 온전하고 깨끗한 멘탈을 위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차단을 시켜놓고 게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벌써부터 지금 저의 멘탈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건 좀 아닌데. 얘네가 지금 조합이 좀 세요. 지금 상체가 판테온, 아니다, 에코가 상체죠. 어쨌든 판테온, 리신, 제이스가 너무 좀 무섭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3캠퍼만 빨리 먹고 동선을 바텀으로 원래 틀려고 했는데 스레시가 전멸이 빠져버리면 좀 갱공에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살짝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이 벌써부터 약간 차질이 생겼는데 괜찮아요. 루시아는 지금 굉장히 몇 달 정도 됐는데 3편이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꿀챔이거든요. 어느 라인을 가더라도 엄청난 폭대를 뿜어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루시안 정글은 좀 다르긴 많이 달라요. 크라켄 간다음 폭대를 꼽는 루시안이거든요. 뭐야, 미드 미친듯이 에코랑 디비안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그냥 좀 블루까지 먹을게요. 이거 괜히 섣불리 이렇게 가면은 리신이 저희 정글 들어왔을 때 리신이 무섭진 않은데 괜히 라인 주도권이 지금 탑이 보니까 볼리비어 대 제이스라서 뺏겨있으면은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블루까지 먹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3레벨 찍을 수도 있지만 저는 형님들 저희 편에 고통받는 라이너가 있다면은 3레벨 안 찍고 바로 달립니다. 이기세요. 좀 마무리 하겠죠? 뭐라도 하겠죠? 아, 너무 2레벨을 오랫동안 2레벨이신데? 이거 너무 못 잡았네? 아, 근데 내가 제이스 2초 맞은 것도 솔직히 좀 컸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2레벨이실 줄은 몰랐는데, 제이스가 이게 3이거든요? 어, 왜, 뭔가 문제였지? 괜찮아요. 제가 급하게 한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좀 약간 뭔가 불편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이스가 라인 경험치를 몇 개 못 먹게 하는 것 같아요. 진행이 심하게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희 다음 계획은 아래쪽 바위계를 먹은 뒤에 바텀을 바로 찌르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빵태원이 왜 안 보이죠? 진짜 불편합니다. 먹어주고요. 빵탄이 계속 안 보이네. 어디 땅굴 속에 숨어있나? 속에 숨어있었네요. 어, 너무 티나는데? 어, 형 좋았다 형. 힙힙. 이런 식으로 형님들 어디든지 갱각이 나오면은 루시안 정글은 그냥 미친듯이 뛰어가요. 내가 갱이 안 될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갱이 잘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이 앞대시라는 스킬이 말도 안 되는 거리를 한 번에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대로 그냥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정글이에요. 물론 초판에 초반에 좀 더 스무스하게 스킬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죽으셨네요. 가끔씩 형님들 이렇게 리신의 위치가 다 알고 있음에도 라인을 밀다가 죽는 라이너들 형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너무 주목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다 어쩔 수 없는 출혈입니다. 들어오려고?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뭐 하죠? 뭐 하시죠? 치셨나요? 아, 이걸 킬 딸 친다고?
기타 칠 수도 있죠. 사실 6시간 정도 있으면 키를 먹어야 되는데 천천히 할게요. 봐봐요, 바텀 풀어주니까 이게 스노우링이 원래 항상 불러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바텀을 풀어줘서 바텀이 타이밍을 잡은 직후였는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리신은 지금 볼 넘어서도 너무너무 넘어섰습니다. 바텀 빼나? 일단 이거 먹을게요. 무시한 정도는 솔직히 무난하게 성장해도 형님들 1인분 이상, 훨씬 몇 인분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 귀여운 흑인은 아주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도 5레벨이죠. 근데 레벨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완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껀덕체가, 잠깐만요, 뭉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불편한데요. 잠깐만, 미드강 킹간다. 이렐리아 안 뺀다. 이렐리아 형님은 귀가 없는 형님이에요. 같이 붙어줄게, 같이 붙어줄게. 우리 내가 슬래시까지 데리고 바꿨거든요? 좀만 버텨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이기세요, 이 개자식아. 일로 오세요, 이 자식아.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렐리아 형님은 빠꾸가 없지만, 전 이런 식으로 빠꾸가 없는 라인의 귀를 미친 듯이 추격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받기는, 사실은 방금은, 제가 안 와도 이렐리아 형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와줘야 돼요. 초반에 이렐이 에코 상태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렐리아 형님이 빼지 않는다고 욕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백업을 제가 안 왔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노예교선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전 정글러니까요. 물론 노예거든요. 하지만 이렐리아 형님은 또다시 같이 뒤져다가 이번에 정말 죽음을 맞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게 모르겠다. 사실은 그냥 안 당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제압골드라서. 좀 화끈하게 게임 하시는 형님인가봐요. 상대 에코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싶으신 게 틀림없거든요. 이런 판에서는 이제부터 저도 전략을 바꿔야 돼요. 미친듯이 이렐리아 형님의 뒤만 봐드릴게요. 형님이 딱 보니까 아주 1대1의 피지컬에는 자신감이 있는 형님. 매지컬은 약간 부족하지만 1대1 피지컬에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형님이거든요. 그런 형님은 적극적으로 뒤를 봐줘서 케어해주면은 상대편의 역갱을 미친듯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근데 조금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뒤를 봐주고 싶은 몰랐는데, 저도 노골적으로 이렐리아의 뒤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역경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스 왜 이렇게 깝치죠? 한번 봐줄게요. 초반에 저의 갱을 좀 그럴싸하게 흘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취해 있는 것 같거든요, 제이스가. 와드도 안 박아놓고 지금 심하게 설치고 있거든요. 와드도 안 박아놓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렇게 빼냐? 아니, 볼리비아가 갑자기 나대니까는 뭔가 깨달았나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음탕한 루시아는 혓바닥을 낼름대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틈을 낼 수 있어요. 미드 바로 빼고까지 그런 식으로 딜교환을 하면은 빼서 바로 틀어줘야 됩니다. 나이스. 잠깐만요, 족대버린 것 같아요. 미안, 도망갈게요.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실 줄은 몰랐는데. 나좀 도와줘, 형. 슬래시어. 내가 뺄줄 알았겠지만, 좀 레드로 침입해서 니신을 죽여버릴 거예요. 눈치 깠나? 아, 제이스가 오기 때문에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제이스가 와주고 있거든요? 아, 빼자. 아직 야비하죠. 이런 식으로 아주 더럽게 게임을 해줘야 된다고요, 형님들. 어쩔 수가 없어요. 미신이 뭐 2, 3이? 미신이 약간 미드골을 좀 빨고 있긴 한데, 그냥 게임을 지저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한 정글이란 말이야. 우리 편의 위치를 최대한 보면서 활용을 한 것뿐이, 되게 야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속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비하는 사람이거든요.
미친듯이 전력까지 죽습니다. 잠깐만 사드캐 싸우죠? 전력 타이밍을 좀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오브젝트를 먹었기 때문에 제이스가 가서 좀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대고 있는데요. 뭐 이 자식아, 어? 이 자식아 컨택트 충분히 넣어줍니다. 얘네들 형 죽는 거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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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형. 크라켄 나오나? 아 너무 잘 컸다. 이거 크라켄까지 나와버려서 바로 이 정글 먹을게요. 루시안 이 정도로 성장하면 솔직히 막기 힘들거든요. 그냥 전력 풀어서 미드 그냥 포기해버리자. 좀 폭설로 끝내줘야 되거든. 그냥 전력이 박으면 그냥 부서지는 포탑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집 가서 신발까지 살게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원래 미드가 에코데 이렐리아가 사실 이렐리아가 좀 유리하긴 하지. 이렐리아 형님이 물론 뭐 굉장히 잘해주셨지만 그만큼 우리 더 탑 주도권이 없었던 거기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잠깐만 뭔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나 뒤에 형 뒤에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좀 혼내줘야 되나. 바텀이 아까부터 좀 건방지게 잘 빵텀이 자꾸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난이도도 엄청나게 하나다른 듯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너무 건방지긴 합니다. 주실래요? 이 좀 받으실래요 형님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아무 근거 없이 또 반수가 있어요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게임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전 항상 저희 편 뒤에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까지 먹을게요. 초반에 조금 풀을 빨았지만 결국에는 좀 잘못된 라인을 타고 있었죠. 바텀이나 각 위주로 봤어야 되는데 주도권 있는 라인 위주로 챙겨줬어야 되는데 뭔가 빵통 같고 어거지 플레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네. 레드 먹을게요. 아니다, 이럴 때는 미드라이너 한 줄 밀어주는 게 더 나아요. 저희 편이 지금 미드라이너가 바텀에서 바텀을 부시려고 미친 듯이 뽀개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크라켄 다음에 나보리 가버리면은 루시안이 딜이 미쳐서 날뛰거든요. 괜찮아, 우리 형들 내려 좀 해도 돼. 질겜 해도 돼요. 물론 우리 편 조합이 에고 레이딩이 좀 더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크라켄 루시안은 탱크도 좀 뚫어버리거든. 뭐 리신 게임 열심히 하는 모습 좋다. 또 절 이기 절대 이길 수 없는 저랑의 공격을 만났지만 루시안 모습 좋습니다. 아 내가 킬을 좀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 킬을 좀 많이 먹어야 캐리의 그 여기 될 수가 없거든요. 뭐하냐. 아니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게임한다고요? 나비. 아 근데 계속 애매하네. 제이스가 뭔가 타이밍이 좋네. 계속 내가 빠졌을 때 약간 좀 까불다가 형이 도망치는 타이밍이 없겠습니다. 이게 안 받은 거 뺄게요. 피어만 받아줄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탑에 들러주니까 브리비어 형님이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형님들. 제가 계속 탑에 한 번씩 고개를 내미니까 원래 같았으면 지금 볼리비아 그래도 CS 30개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킬도 먹고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었다면 지금 상대편 에코의 골이 됐을 게 뻔합니다. 아, 귀여운 루시안이라고요. 기다려, 미드 붙는다. 이게 지금 뭐든 한 번이 발생할 것 같아요. 부자될 것 같아요. 죽어도 돼, 형. 괜찮아. 아니다, 빼앗아서 다 죽여줄게. 뭐 하시죠?
있어요. 여기서도 우왕 좌왕하고 있죠. 업데이트 한다. 잡을게요. 아, 또 어시죠. 나비. 이거 근데 상대편이 의욕을 준비 잃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무래도 내가 너무 강력한 정글을 뽑아버리는 것 같아요. 루시안 형들이 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초반에 게임을 터트릴 때가 좀 많습니다. 마사지 어시스트 다 도구로 모아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 저게 나오는데 마무리까지 나오면 진짜 폭들이긴 해요. 했는데 지금부터 루시안 정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안 고맙습니다.